좋은 아침부터 뭐야? 집중, 집중. 뭐 하는 거야, 얘? 글쎄. 수능 OMR 찍는 연습하는 거 아니야? 아니,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지 답 찍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 완전 신기님 선행학습이네. 그러게. 찍는 것도 연습하면 늘어? 아침부터 단체로 뭐해? 뭐, 나 모르는 사이 트렌드 하나 생겼어? 이게 바로 미래를 대비한 투표 연습이야. 첫 투표인데 잘 못 찍으면 안 되니까. 맞아. 투표 연습이야. 아니, 그걸 뭐 연습을 하고 그래? 그냥 도장 찍는 게 뭐가 어렵다고. 소중한데 한 표. 무효표 될까 봐 걱정되니까 그러지. 역시 투표 체험하는 새싹 유권자답네요. 열심히 하세요. 투표 내 도장 찍어? 주관식 아니었어? 그러게. 내 도장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 요새 다 사인하잖아. 아, 나 이런 푸르른 새싹들 그렇게 꼭 투표 처음 하는지 내야겠어? 안 되겠다. 잘 들어. 새싹 유권자를 위한 실전 투표 가이드. 실전 투표 가이드? 일단 여러분이 선거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 그거 나 알아. 이번 지방선거는 2004년 6월 2일생까지 선거권. 대답합니다, 제군들. 네, 선거권 있습니다. 투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투표 날짜 2022년 6월 1일 투표 시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해당하는 투표소 위치를 확인합니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집으로 배달되는 투표 안내문을 보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이트도 있네.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준비물은? 마음가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하기 신분증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꼼꼼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로 갑니다. 마스크 착용! 이제부터 교감 말 잘 듣습니다.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그치, 소독 중요하지. 투표소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충분한 거리 두기 아주 중요합니다. 간격과 차례를 잘 지켜서 자기 차례가 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내립니다. 그치, 본인 확인 중요하지. 본인 확인을 하면 투표용지를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아마 지방선거니까 투표용지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나 많아? 비어있는 기표소로 들어가서 준비된 도장으로 자기가 투표할 정당이나 후보자 칸에 꾹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연습한 거구나. 꾹. 여기서 주의할 점, 여러 후보자나 정당의 투표 도장을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 선생님, 저 마킹 잘못했어요. OMR 카드 아닙니다. 다시 안 줍니다. 수정액도 안 됩니다. 컨닝 안 됩니다. 투표를 마치면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 제군들이 집중만 하면 잘 끝낼 수 있습니다. 투표! 역시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잘 알고 있네요. 제가 설명할 게 많이 없겠는데요. 그래도 자세한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2004년 6월 2일 출생자까지 투표할 수 있어요. 투표 날짜는 2022년 6월 1일.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 장소는 여러분이 사는 곳에 따라 투표소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집으로 오는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사전 투표도 가능해요. 2022년 5월 27일과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는 곳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면 되고 임시신분증 역시 가능합니다. 학생증, 모바일 학생증, 청소년증도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인데요. 주의할 사항은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여러분께 투표 용지를 나눠줍니다. 사전투표를 어디서 하는지에 따라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되는데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사전투표를 한다면 관내 선거인에 해당하고 투표 용지만 받겠지만 거주지와 다른 장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관외 선거인이라고 하여 배송용 봉투를 같이 받을 거예요. 투표 용지를 잘 받았다면 이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하면 되는데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투표 전용 도장을 사용해서 네모난 기표칸을 가능한 벗어나지 않게 찍어야 합니다. 여러 후보자나 정당에 여러 번 찍으면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한 번 받은 투표용지는 선거인의 귀책 사유로 재교부되지 않습니다. 다른 옆 기표소에 친구가 있다고 같이 들어간다거나 기웃거리는 건 안 돼요. 기표를 마치면 내용이 보이지 않게 잘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친구들과 인증샷은 투표소 바깥에서 알겠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거리 두기와 불필요한 대화 자제 잘 지켜주실 거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도 가능합니다. 여러 번 찍으면 무효표가 되니 주의해야 하고요. 한 번 받은 투표용지는 선거인의 귀책 사유로 재교부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제 이 교관은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투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투표! 투표! 너네 누구 찍었어? 어? 나는... 아, 이걸 빼먹었네. 투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해야 돼. 비밀 투표!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